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정포 봅시다. 퇴제 342페이지 봅시다. 342페이지 정비사업을 봅시다. 2번. 342페이지 2번 보면 정비사업인데, 정비사업이란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협의회에서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 개량 건설하는 다음 과목의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1번, 갑은 주간개선사업, 주간개선사업 저소주민 집단거전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극혜락, 줄거봐요. 정비기반시설 극혜락. 노후불량건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그것을 잘라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 또 줄거봐요. 단독다세대가 밀집한 지역, 단독다세대 밀집한 지역 줄거놓고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반시설이 극혜락이고 두 번째는 단독다세대 밀집. 이게 두 가지요. 두 가지가 하나를 묶였으니까 분리시켜야 되고. 나번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 줄거봐요. 기반시설이 열악입니다. 기반시설이 열악. 기반시설 열악하고 노후불량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거기서는 잘라야 돼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또 줄거 봅시다. 상업공업에서. 상업공업에서.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 양호 줄거 봅시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 자,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도정법 정비사업인데, 정비사업이란 이게 구도시입니다. 구도시. 이게 도시가 형성된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구도시. 너무 옛날 도시다 보니까 도로폭이 협소하고 공원이 없고 주차장이 없고 그런 걸 보고 기반시설 그래요. 기반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고 여기 있던 건축물이 오래돼서 노후불량합니다. 건축물이 노후불량하는. 이러다 보니까 도시의 특정 지역이 도시로서 기능이 상실돼 갑니다. 도시 기능이 상실돼 간다. 도시 상실된 도시 기능을 다시 회복합시다. 회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시다. 이 사업을 보고 우리가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그건 아주 간단해요. 원인이거죠. 원인이 기반시설 열악하고 건축물이 노후불량하니까 원인을 알았으면 얘를 갖다가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도로 확장, 뭐 공원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건축물이 노후불량하니까 철거하고 다시 하면 돼요. 건축물 개량한다. 정비사업은 이게 정비사업이요.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해서 도시기능을 회복한다. 이게 정비사업인데 정비사업의 종류에는 옛날에는 작년에는 6가지 있었는데 올해는 3개. 첫 번째가 뭡니까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두 번째 재개발사업, 세 번째 재건축사업인데 구분기준은 이게 기반시설의 상태예요. 기반 상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극히 열악하다. 그리고 얘는 열악하다. 여기는 양호하다. 이걸 기반시설 극히 열악, 열악, 양호. 이것 말고도 이것마다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 다세대가 밀집, 재개발은 상업, 공업, 재건축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작년에 있던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 두 개를 더해가지고 주거환경 개선 써놨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극혜락 이 말하면 주거환경 개선. 단독다세대 밀집 이게 나와도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 열악 그러면 재개발. 상업공업지역에서 이게 나와도 재개발. 기반시설 양호 그러면 재건축. 그래서 올해는 이게 정비사업의 종류가 세 가지가 되고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올 것이다 예상해야 돼요. 그러면 정비사업이 뭐다라는 거 알고 정비사업이란 간단하게 기반시설 열악하고 건축물이 노후불량해서 도시기능이 상실돼 가니까 상실돼 가는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간단해요.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해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겠다. 이게 정비사업인데 종류는 세 가지다. 주거환경 개선, 극혜락, 단독다세대 밀집, 재개발 그러면 열악, 그리고 상업공업, 재건축은 양호.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영어 가서 영어 1번에서 정비구역은 필요가 없어요. 2번은 중요하겠죠. 3번 노후불량입니다. 노후불량.
자, 건축물이 노후 불량인데 어느 정도가 노후 불량인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4번,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를 했다. 멸실, 붕괴, 안전사고, 함정쓸 지문이 없어요. 대충 읽고 넘어가고. 4번, 출구가 없으나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냐는 건축물.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냐는 건축물. 더 읽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함정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4번,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이거 길게 읽을 필요 없습니다. 맨 밑에 가서 박스에 3번 봐요, 3번. 어차피 문제 나오면 3번이고 나머지 함정 없으니까. 3번. 해당 건물,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해서 보수, 보호관대 드는 비용이 철거와 새로운 건물 건설할 때들 비용보다 크게 계산된다. 준공 기준 40년. 우리 준비하다 시험에서 40년을 딱 암기했더니 40년을 준공일, 그걸 갖다가 초사일 말을 바꿔보는 거야. 준공 시점에서 40년이라고 그랬지, 조사는 시점에서 40년은 아니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말을 이것은 중개사법에서 쓰는 것이지, 공법에서 원래 그런 거 쓰면 안 되는데, 출제는 치사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또 그런 걸 나올 일은 없겠지, 다 알고 있는데, 준공 시점 몇 년이요? 40년. 지금 몇년 됐다, 준공하고? 30년 됐다. 그럼 앞으로도 몇년더 쓴다? 10년 더 쓴다. 그럼 앞으로 지금 30년 지났다면 낡은 만큼 낡았잖아요? 10년 동안 계속 수리를 계속 할 거냐? 수리 비용이 철거 재건축 비용보다 더 크면 철거 재건축이 맞지 않겠냐는 얘기야. 철거 재건축 하라고 뭐라고 봐야 된다? 노후 불량이라고 봐줘야 하는 얘기야. 그래서 40년이 딱 나오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보수 비용이 크다. 40년. 보수 비용 크다. 40년 그러면 내용 딱 읽어보고 보수 비용이 크다. 그렇게 말고. 또 넘겨봅시다. 4번.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 노후화된 건축물. 줄거 봐요.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 거기다 줄거 놓고. 이제 그리고 박스에 1번 읽는 거요.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 가정하는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20년에서 30년이 나오면 다른 거 보지 말고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 이게 나와야 돼. 아니면 노후화된 건축물이다. 그래서 20년, 30년 나오면 도시 미관을 제외한다. 주로 그게 붙어야 돼요. 20년, 30년 도시 미관을 제외한다. 40년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보수 비용이 크다. 그 연결을 하자고, 연결을. 숫자 두 개가 함정이니까. 40년 있으면 보수 비용이 크다. 그게 따라야 되고, 20년, 30년 나오면 노후화된 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이다. 그렇게. 그래서 노후 불량 건물에 네 가지가 있는데, 위에 두 개는 함정이 안 되죠. 뭐 멸실, 붕괴, 안전사고 함정 쓸 수가 없잖아요.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냐는 건축물 함정 쓸 수가 없거든요. 40년, 20년 함정이 되거든요. 40년 보수 비용이 크다. 20년에서 30년 도시 미관을 제외한다. 노후화된 건축물이다. 그렇게 말해두시고. 그다음에 344페이지 4번 정비기반시설과 5번 공동이용시설은 이두 개를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작년에도 정비기반시설 아닌 것은 이러고 나온 거예요. 공동이용을 딱 붙이는 거예요. 공동이용이 아닌가 그러면 정비 기반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구분한 것을 한 번만 읽어보면 누군지 다 알아요. 너무 쉬워요. 개념이 큰 것들,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반시설. 개념이 큰 기반시설을 우리는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하고, 주민 몇명 쓰는 개념이 작은 것들은 공동이용시설. 자, 정비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열,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1번,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그것들 국토계획법 시간에 말하는 전부 다 기반이 기반이죠. 공공공지는 뭐하고 똑같다? 공원하고 똑같다, 공원하고. 소방용수시설. 소방용수 이게 주민 몇 명이 놀 만한 이용할 시설 아니잖아요? 비상대피시설, 가스 공급시설, 지역 난방시설, 이것들은 전부 다 정비 기반이죠. 8번이 아니고 5번.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생활하는 놀이터, 마을의 각, 공동작업장. 개념이 확 작아지잖아요. 공원 크잖아요. 놀이터 작잖아요. 놀이터, 마을의 각, 공동작업장. 그리고 공동사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이죠. 요즘도 구판장 있나요? 옛날 시골 가면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그다음에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장, 노유장. 개념들이 완전 작아요. 그 구분해야 돼. 그래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구분하는 게 시험제인데, 어떻게 나오면 좀 치사하고 우리가 속냐 그러면, 이게 작년처럼 정비기반시설이다 아닌 것은
공동이용설 아닌 것은 그러면 쉬워요. 근데 도정법, 도정법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중간경 계산사업이나 정비기반실이 극히 열악하고, 맞아요? 틀려요? 맞다, 그래야지. 중간경 계산사업이란 정비기반실이 극히 열악하고, 맞아요? 틀려요? 맞다, 그래야지. 그러면서, 자, 공동이용실이란 주민이 공동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에 간 도로, 상하수 등을 말한다. 그렇게 나오면 속는다고. 앞에는 딱 맡겨 써놓고, 뒤에다가, 앞에 두 개는 맡겨 써놓고, 뒤에 두 개다가 정비기반선을 살짝 붙인다고. 그런 부분만 주의하면 돼. 그래서, 문제 그렇게 낸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치사하게. 그렇게 낸다는 걸 알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낸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기출문제 보면 알아요. 기출문제 보면 아는데, 기출문제는, 오지선다 기출문제, 오지선다 기출문제 지금 할 때가 아니고 지금 뭐 해야 돼요? 기출천재를 봐야 돼. 기출천재 보게 되면 그런 지문이 나오니까, 아, 실제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가 지문을 이렇게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지문을 자꾸 파묻어 봐야 돼. 지금 공법 빼고 나머지는 타고 있죠? 웃는 사람 좀 이상한데. 해야 돼, 해야 돼. 공법은 5, 6월 달에 할 것이고, 5, 6월 달에 일단 유학집 들어가면서 이 책으로 하기에는 이론 진도 나가기도 벅차서 못해요. 그 유학집 한번 내용을 줄이면서 빨리 끝내고 그만큼 하루 나간 만큼 기출천재 다룰 거니까 실력을 빨리 높이고 싶으면 문제를 빨리 많이 풀어야 돼. 그 문제는 예상 문제가 아니고 기출문제. 시중에 있는 예상 문제는 잘못되어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가 틀린 거 1번부터 5개 있으면 틀린 거 3개는 틀리고 내용에 따라서 잘못된 게 너무 많으니까 예상문제 보지 마. 무조건 기출문제만. 예상문제는 같이 풀어야 돼. 같이. 잘못된 거 수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오면 좀 주의하고요. 6번이 대지고 6번 대지 7, 9번에 토지죠. 대지가 있고 토지가 있어요. 6번은 대지인데 9번은 토지잖아요. 같은 땅인데 두 가지. 이게 뭐냐? 공사 정비사업하면 공사가 언젠가 끝날 거 아니에요? 끝나기 전이냐 후냐. 후는 대지고 전은 토지다. 그래서 대지는 쉽게 말하면 공사 끝난 땅인데 법 만든 사람이 대지란 정비사업 대지란 공사 끝난 땅이다. 그러면 유치하잖아요. 좀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정비사업 위에 조성된 토지다. 그게 대지입니다. 대지. 근데 그런 게 시험 문제 기출문제 봐봐요. 그런 게 다 나왔어요. 시험에. 대지란 해가지고 정비사업에 적용된 토지 그 다음에 7번 주택단지입니다. 7번 주택단지 주택단지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주택단지 더 뭐라 그랬어요?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두 개의 법에서 배웠대요. 두 개의 법에서 응? 국회법, 도계법, 두 개의 법에서 배웠다고 해가지고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주택법하고 도정법하고 방금 그렇게 얘기했죠. 두 개의 법에서 배웠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맞아요. 주택단지는 도정법에도 있고 주택법에도 있어요. 근데 원래 개념이 주택법이다. 주택법에서 주택법. 자, 노트 34페이지 봐보세요. 노트 34페이지 보면, 1번, 재건축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을 좀 알고 해야 되는데, 자, 재건축, 예를 들면 뭐냐 그러면, 자, 여기에 지금 25세대죠? 25세대 되는 연립이 있어요. 연립, 쉽게 말해, 빌라가 있어요, 빌라가. 이 연립을 뭐하고? 철거하고, 빌라를 철거. 빌라를 철거하고 뭐 합시다? 다시 합시다. 다시 할 때 몇 가구 할래요? 몇 가구 할래요? 그랬을 때 29. 그러니까 30 미만. 29가지. 무슨 법을 합니까? 건축법. 건축법에서 무슨 허가 받아요? 건축허가. 건축허가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건축 허가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건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많다가 있어요, 많다가.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래야지. 건축, 그러면. 그러니까 얘는 건축, 허가 중에서 무슨 허가, 무슨 허가? 신축이죠, 신축. 전부 철거하고 초과되니까 신축.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면 된다고. 모든 건축물은, 연립은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건축물이죠. 모든 건축물은 예외 없이 무슨 법이요? 건축법. 뭐 받는다? 건축허가. 건축허가. 그러면서 얘는 건축물이면서, 건축물이면서 뭡니까? 주택이죠, 주택. 건축물이면서 주택. 건축물 종류 몇 가지가 있어요? 29가지. 그 중에 주택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 29가지, 2가지 뭐라고? 주택, 주택. 주택도 뭐다? 건축물이다. 뭐 받는다? 건축허가 받는다. 근데 이게 30세대 이상이 되면, 30세대 이상이 되면, 주택도 뭐라고? 건축물이니까 뭐 받는다? 건축허가 받는다. 이건 잊으면 안 돼, 기본이니까, 기본. 원칙을 알아야 그 다음에 예외를 하고, 예외 알아야 그 다음 예외를 하고 설명할 테니까. 모든 건축물은 예외 없이 건축법,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건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이거든요. 주택이 30 이상이면, 주택이 30 이상이 되면, 건축법보다 더 우선하는 법이 있다고. 특별법, 특별법. 건축법에 우선하는 특별법. 무슨 법이 있어요? 그러면, 주택법, 주택법. 주택법에서 뭐 받아요?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건축법, 건축허가 받은 걸 어쩐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모든 건축물은 예외 없이 뭐 받는다? 건축법, 건축허가를 받는다. 근데 주택도 뭐니까? 건축물이니까 건축허가 받아야 되는데 주택이 30 이상이면 주택법에서 뭐 받으라? 사업계획 승인. 그럼 어쩐다? 건축법, 건축허가 받은 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 25대를 철거하고 다시 하죠? 철거하고 다시 한다고. 그냥 건물이 없는 데다가 30 이상 지으면 나대지에다 30가구 이상 지으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철거하고 다시 해서 몇 세대 이상이다? 30세대 이상이다. 그것도 뭐를 철거해서? 연립주택을 철거해서. 단독을 철거한 것이 아니고 연립주택 철거해서. 연립주택, 연립제 철거해서 30 이상 된다. 이때는 이 주택법보다 더 우선하는 법. 주택법에 대한 특별법. 무슨 법이요? 도정법, 도정법. 도정법에서 뭐 받아야 돼,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받아요. 사업, 시행, 인가. 사업, 시행, 인가 받으면 우리나라는 주택이 30 이상이면 무조건 무슨 법? 주택법. 뭐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이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던 연립을 철거하고 30 이상 되면 이것보다 더 우선을 무슨 법이 있다고? 도정법. 또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주택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그러니까 주택법은 주택법 뭐라고? 좌우지가 30 이상만 짓는 건 전부 다 이뤄온다고. 근데 얘는 30을 어떻게 짓느냐? 나대지 짓느냐? 그건 뭔데? 주택법인데. 나대지에서 30 지을 수도 있고 철거하고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철거하고 또 하는데 뭘 철거했다? 연립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철거하고 아파트나 연립에 다른 거 안 돼요. 아파트나 연립을 철거하고 다시 하는데 몇 개 이상? 30 이상. 그때는 무슨 법이다? 주택법 우승하는 도정법이다. 도정법 뭐 받는다?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 받으면 뭐 받는다고?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걸로 인정하고 모두 인정한다. 건축법, 건축허가 받은 걸로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건축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받은 걸로 보고 이것도 받은 걸로 보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택법 시간에 사업계획 승인 배웠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이다. 단독 몇 호? 30. 가로치고 한호 50. 공동 몇 호? 30. 가로치고 50. 대지 만. 30, 50, 50. 30, 50, 50. 만 거잖아요. 그러면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억력 테스트 합시다. 여기에다 아파트 건설한다. 몇 세대 건설합니까? 500세대 건설한다. 무슨 법입니까? 주택법. 뭐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에서 뭐 받았다고요?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 1단의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걸 보고 뭐라 배웠어요? 주택단지다. 아파트단지, 주택단지, 주택단지.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말이 도정법에서 다시 쓴다 이 얘기. 그러니까 주택단지 어디서 배웠습니까? 어디에서?
주택단지 어디서 배웠다고? 주택법에서 배우고 도정법에서 배웠다고. 자, 그러면 다시 가가지고 다시 354페이지 7번 주택단지 옆에다 써요. 재건축법이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하면 재건축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 일단 주택단지 옆에다 재건축사업 써놓고, 자, 주택단지라 주택, 부대, 복리를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정하는 1단지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1단지 되길 바란다. 4번 주택법, 사업계획서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 건설한 1단의 토지. 주택법, 사업계획서, 아까 설명했던 저거요. 주택법, 사업계획서에 따라 1단의 토지가 그게 뭐라고? 여기서도 똑같이 주택단지다. 주택법도 주택단지, 여기도 주택단지. 그게 기준이요. 4번 감옥에 따라 1단 토지 등 도시계획서에 도로나 그 밖에 이하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4번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아파트 집입니다. 아파트 500세대 집입니다. 5000세대 됐네. 5000세대. 이거 아파트 5000세대면 사업계획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지. 15000세대 사업계획승인 받아야지. 이게 뭡니까? 주택단지. 몇 개요? 하나. 하나인데 중간에 이렇게 뭐가 들어갔다?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 들어가면 주택단지에 각각 몇 개를 봤어요? 두 개 봤죠. 각각 별개 주택단지다. 기억력 테스트. 팔도. 팔도. 자, 첫 번째 팔도 강산. 그 뒤에 팔도 유람. 그 옆에 팔도 막내. 팔도. 몰라요. 여기 늦게 왔으니까 여기는. 이쪽 맞네. 팔도. 몰라요? 어떻게 아무도 모르냐고. 팔도 유람이 아니고 맨 앞에서 씩씩하게 팔도. 그럼 그 다음 뭐냐, 그 다음이. 팔도 강산, 팔도 그러면. 팔도 그러면 20일까지, 팔도 20일. 팔도 20일. 아니, 지금 주택단지하다 팔도 갔는데 유람이 유람이요. 팔도 20일. 무슨 얘기요? 8m 이상인 도시계 예정도로 20m 이상인 일반도로. 아, 이게 시험 문제라니까. 팔도 20일 암기해야 된다니까. 팔도 21, 팔도 21. 8도 20일 어디서 배웠어요? 주택법에서. 주택법. 이게 지금 주택법이니까, 주택단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의 토지를 뭐라 했는데, 주택단지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그게 주택단지예요. 그 무슨 얘기냐?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의 토지를 뭐 한다? 재건축한다는 얘기요. 근데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의 토지가 이렇게 도시계획서인 도로로 분리돼서 이쪽 관리, 이쪽 관리 따로 하면, 주택법도 각각 멸을 보고 별개 주택단지를 보고 도정부도 물어본다. 각각 별개 주택단지를 본다. 근데 이 숫자 남겨야죠. 8도 20일. 8m 이상의 도시계 예정도로 20m 이상의 일반도로. 말 나온 게 찾아줄게요. 무슨 소리 하는가 도대체 이러니까 지금 표정이. 어딨냐 그러면 그 내용에 660페이지 보면 660페이지 맨 밑에 있잖아요. 2번 주택단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법은 어렵다가 아니고 반복의 반복. 박스 밑에 2번 주택단지 주택건설 사업계 대지정 사업계획서마다 주택 부대 복리 건설 대지라는 1단이 들만다.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 철도, 고속도로, 전용도, 전도. 그대로 나왔잖아요. 다 8m 이상 터지기 예정도로. 그 말하고 8도. 나 20m 일반도로. 그래서 8도 21. 8도 21.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 내용이 암기해야죠. 그럼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354페이지요. 자, 그럼 이제 설명합니다. 이제 하나의 주택단지가 하나의 이렇게 도로 등에 구분돼서 이렇게 관리 이쪽 관리 이쪽 관리 따로 한다 그러면 각각 뭐를 본다? 별개 주택단지로. 그 말은 여기 재건축 따로 하고 여기 재건축 따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4번이죠. 4번은 얘기요. 자, 몇 세대 건설했습니까? 500세대. 사업계획 승인받으니까 주택단지요. 몇 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30 이상이면. 300세대다. 여기도 사업계획 승인받아요. 여기도 주택단지, 여기도 주택단지. 여기는 몇 세대냐? 여기는 600세대다. 600세대. 여기도 뭐라고? 주택단지. 주택단지, 주택대, 주택단지. 재건축 따로. 여기 관리사무소, 여기 관리사무소, 여기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따로 관리한다고. 재건축도 따로 한다고. 주택단지도 따로 한다고. 근데 주민들 모여가지고
야, 우리 관리비 줄이자. 관리비 줄이자 해가지고, 자, 세 개를 하나 묶어가지고, 너네 관리사무소 없애고, 관리사무소 없애고, 관리사무소 하나만 쓰자 그러면, 소장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관리비가 줄지 않겠어요? 격리. 여기 격리 때리고 두 명만 쓰자. 인건비도 줄겠네요. 별로 좋은 현상 아니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 공동 관리한다. 이게 가능하거든요. 주택 관리사 공부하게 되면, 세 개 단지까지 묶어서 할 수 있어요. 1500세대까지는. 이거 다 해봤자 몇 개밖에 안 돼요? 1400. 묶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관리하게 되면 주택단지 몇 개인데? 세 개인데.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 부른다? 주택단지. 그 말은 전체를 묶어서 재건축한다? 이런 얘기예요. 500세대 재건축하는 거하고 1400 재건축 어느 게 유리해요? 1400 재건축이 훨씬 유리하다? 이 얘기입니다. 커질수록 더 편익신자들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끝으로 마법 라인이다. 하나 된다. 라이스입니다.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기억력 테스트. 자, 아파트가 한 동, 두 동, 세 동, 네 동, 다섯, 여섯. 기억력 테스트요. 자, 아파트 여섯 동 있습니다. 이게 600세대입니다. 뭐 해야 돼요? 재건축. 재건축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조합. 조합 만들려면 주민들이 찬성해야 돼. 찬성. 여섯 개 동. 주민들 얼마 찬성하고? 예, 네, 과반수. 전체 얼마? 4분의 3? 뒤에. 그 앞전주에 오늘 도정법 하니까 복습합시다. 기억이 안, 예습합시다. 안 했나요? 한 것 같은데? 해야 돼요. 4분의 3. 이거 시험도 잘 나와요, 이거. 재건축 한다 그러면 동별로 과반수 전체 4분의 3. 근데 여기서 한 명, 두 명, 세 명이 싫어. 나가. 뭐라고? 매도 청구. 한 동이 싫어. 그러면은, 그럼 네 동 나가야지. 들고 갈 수 없잖아, 이걸 갖다가. 사람은 나가, 몸 빠져나가는데, 건물 들고 갑니까? 못 가지.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고. 나눈다고. 그럼 여기 재건축 따라하고, 여기 재건축 따라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재건축 토지 분할. 재건축 토지 분할 중에서 분할되는 부분이나 분할되어 나가는 부분, 각각 별개 주택 단지다. 그게 거기 나오는 람이다. 실제 이런 경우 있습니까? 있어요. 뭐가 빠져나가냐? 상가가 이 아파트 가진 사람들하고 상가 가진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달라지다 보니까 재건축할 때 얘가 반발해서 많이 빠져나간다고 상가가. 그 다음 자 이제 함정은 5번에서 5번 마번 건축법 허가받아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1단의 토지도 뭐다? 주택단지다. 아파트 그 다음 뭐라고요? 연립. 그래서 아까 제가 뭘 예를 들었어요? 연립등기. 단독 다세대 그러면 안 되고 단독 공동 그래도 안 되고 아파트 연립.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아파트 연립을 건설했는데 그거 철거하고 거기다 몇 개 지어버리면 30 이상 지으면 그 뭐가 된다고? 재건축 사업이라고. 30 미만 지으면 도정법을 안 오는 거예요. 30 미만 지으면 건축법을 끝내 건축법에서. 근데 아파트 연립이 아파트 한 동짜리 있죠? 한 동 있는데 싹 철거하고 30 이상 다시 한다. 그러면 주택법이 아니고 도정법 와가지고 이거 주택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7번 주택단지 포인트는 뭡니까? 가나다라 읽어. 포인트는 마번 건축을 받아서 아파트를 건설한 1단의 토지다. 8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자고 9번 토지 등 소유자 중요. 토지 등 소유자 그 박스 위는 스스로 읽어보고 가능하게 읽어보고 가 박스에 가. 주거환경하고 재개발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또 토지만 건축물만 지상권만 있으면 소유자가 돼요. 재건축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니까 일단 재건축에는 뭐가 없다? 지상권자가 없다. 첫 번째 지상권자 없다. 그리고 재건축은 밑이다. 밑 또는이 아니고 그 말은 재건축은 반드시 토지하고 건축물을 동시에 소유해야 토지하고 건축물을 동시에 소유해야만 소유자가 된다고.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있으면 쫓겨나는 걸 우리는 매도 청구. 조합에서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합니다. 꼼짝없이 뺏기고 나가야 돼. 그래서 주거환경 재개발은 토지만 있어도 건물만 있어도 지상권만 있어도 뭐가 되는데? 소유자가 되는데 일단 소유자가 됩니다. 재건축에서는 지상권자 자체 인증이 안 되고 재건축은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소유한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있으면 나중에 뭐가 된다? 매도 청구, 추방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10번 주택공사 등
주택공사 등이란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토지주택공사, 자산관리공사, 지방공사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공사 넣지 말고 어디 어디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줄여서 뭐라 합니까? 주택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용어하고 있는데 이 법을 읽으려면 이거 다 쓸 시간이 있단 얘기예요. 재건축에 정비교체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거 쓸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만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토지공사, 지방공사 쓸 시간이 없으니까 주택공사 등 이렇게만 쓰겠다고. 넘겨면 실번에 정관해가지고 다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뭡니까?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장이죠.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이거 쓰려면 너무 기니까 줄여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시장, 군수 등입니다. 등. 시장, 군수 등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 등, 도정법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 이러고 나오면 누군지 알고 읽으라고.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그렇게 알고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밑에 3번 토지주관경 정비 기본 방침은 국가가 만듭니다. 국가. 기본 방침은 누가 만든다? 국가. 그래서 국장입니다. 국장. 국장이 토지주관경 개선에서 10년마다 체크합니다. 10년마다. 다음과 코어상에 포함된 기본 방침 수립하고 체크합시다. 수립하고 5년마다 체크합시다. 5년마다. 결과를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 방침 반영. 자. 정비 기본 방침은 국장이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그 다음 이제 확인학습 해가지고, 확인학습 문제. 자, 작년 문제죠. 정비 기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공동작업장,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공원. 가장 작은 거 찾으세요. 뭡니까? 공동작업장. 뭐라고요? 정비 기반 시설. 거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정비 사업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알았어요. 용어 알았으면 이제, 정비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정비 사업의 흐름은 뭐죠? 흐름. 그래서 흐름이 노트 32페이지입니다. 노트 32페이지 보면, 여기 미리 정리해 놨는데요. 자, 이게 하나의 도시에서, 하나의 도시는 어디가 하나의 도시입니까? 하면,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게 하나의 도시죠.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들은 우리 도시 정비사업 어떻게 할 건가? 서울특별시장은, 원주시장은 이 도시 정비사업은 이렇게 할 것이 돼가지고 정비사업에 대한 먼저 방향.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하는데 그게 도시주관경 정비기본계. 너무 기니까 줄여서 기본계. 제가 줄이는 것이 아니고 법 만든 사람이 도시 주관경 정비 기본계. 아, 너무 길다. 너무 길어가지고 기본계획 줄여놨어요. 첫 문제도 기본계. 기초하고 근본이 되는. 그러니까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계 방향을 보게 되면 이 방향에서 뭐가 나온가. 여기 정비 사업 할 거다. 여기도 할 것이다. 한다가 아니고 할 것이다. 예정이죠. 예정. 그래서 이런 데를 갖다가 뭐라고요? 정비 예정구역이에요. 예정구역 이렇게 딱 치는 예정구역. 예정구역에다 정비사업을 하려면 뭐를 지정해야 돼요?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정비구역 지정하려면 뭘 만든다? 이렇게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방향에서 이게 온다고. 그러면 정비계획 언제 만들 거냐? 이게 같이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 정비계획은 언제 만든다? 그러면 2018년 됐다. 그럼 2018년 됐으면 이제 뭘 만들어야지? 그러면 정비계획 만들어야지, 이렇게. 정비계획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예정구역이 무슨 예정구역? 예정이 무슨 예정이게? 재건축 예정구역이면, 2018년 되면 정비계획 만들지 말고, 재건축이면 재건축이면 달라. 재건축.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안전진단 해야 돼. 재건축 예정구역이면 재건축하려면 그 아파트 단지가 노후 불량이라는 판정 받아야 하니까 먼저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어디만 해요? 재건축만 기억해야 돼요.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야만, 그래야만 정비계 만듭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안전진단하고 정비계하고, 정비계 만든다 그 말은 곧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 뜻이요.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구역 지정되면 정비사업 시행하는데, 정비사업 시행되는, 아까 정비사업의 종류 몇 가지 있다고요?
3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인데, 주거환경 개선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시장군수가 하고, 재개발, 재건축은 누가 해요? 조합. 조합을 만들려면 먼저 뭘 만든다? 추진위원회 만들고, 추진위가 조합을 만들고, 조합은 시행이에요, 시행. 시공 능력계, 시공자, 건설회사 끌고 오고 얘기요. 시공자 들어와가지고, 시행자하고 시공자가 뭘 만들고? 사업계획서.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인가, 승낙, 승낙. 인가 받고,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잘 봐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 이렇게 가면, 순서가 시험제니까. 사업시행 인가 고시, 그 다음에 사업시행 가지 말고,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나서 뭐 해야 된다? 분양신청 받는다. 분양신청. 분양신청 받는다. 분양신청 받는다. 이 말은 다. 정비사업하는데 여기에 갑이 이렇게 있어요. 갑이 공사하기 전에, 공사하기 전에 얘가 101동 101호를 가지고 있어요. 101동 101호인데 얘한테 물어봐요. 너 분양신청 할래 안 할래? 얘가 할래. 그래 할래. 한다. 그러면 이제 분양신청 했다. 그러면 공사 끝난 다음에 어디 주냐? 얘한테 103동을 주는 거예요. 103동 103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103동 103호 준다. 원래 101동 101호 몇 평짜리인데 이거 24평짜리인데 103동 103호 준다. 몇 평짜리 준다? 32평짜리 준다라는 걸 먼저 확정하는 거. 이런 게 우리가 말하는 분양계획인데 분양신청이 끝나면 뭘 받아야 돼요? 분양계획을 받아야 돼요. 분양계획을 만드는데 제가 새벽에 와서 썼거든요. 정신이 없었나 봐요. 분양신청이 아니고 이거 뭡니까? 분양계획이죠. 분양계획. 그래서 분양계획을 만드는데 이 분양계획을 우리 법은 뭐라고 한다?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의 명칭이 뭐다?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났다. 그 말은 분양권이 확정됐다. 이 말 하지 말아 그랬죠. 분양권이 아니고 우리는 뭐다? 입주 자격이다. 입주 자격이 확정됐다. 입주 자격 확정. 재개발합니다. 500세대 건설합니다. 조합원이 300명입니다. 나머지는 뭐 합니까? 일반 분양합니다. 200은 일반 분양입니다. 조합원이 300명인데 전부 다 분양청 했습니다. 분양권 줍니다. 얘들한테 들어가는 분양권을 우리는 분양권이라는 걸 뭘 하고 얘들은 입주권이라고 하고 얘들은 뭐라고 한다? 분양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입주권과 분양권은 같은 개념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아야 돼요.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다른 표현이요. 입주는 내가 내 집 철거하고 공사하고 내가 다시 들어간 게 입주하는 거고 분양은 그러니까 일반 분양, 일반 분양. 건설회사가 분양한가 내가 분양받은 것은 분양권이요.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입주 자격이 확정됐다라는 거 알고 그러면 비로소 사업이 시작돼요. 사업하려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먼저 주민들을 옮겨야 돼요. 주민들을 옮기고 그 다음에 철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건물 언제 철거합니까? 언제 철거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언제 철거한대요? 그럼 이래야 돼요. 관리처분계 인가 받고 건물 철거합니다. 시험 문제요. 관리처분 인가 받고 철거하는 게 원칙이요. 자, 공사합니다. 공사 끝났습니다. 준공 인가. 토종법 뭐라고? 준공 인가, 준공 인가. 건축물 대장에 준공 인가가 찍혔으면 빨리 어떻게 해석한다? 정비사업한 거다. 그거. 재개발하면 재건축했다.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대장에는 대부분 준공 인가 찍히든가, 만약에 준공 검사가 찍혔다. 준공검사란 말은 무슨 법에 썼어요? 준공검사는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 그런 데서는 준공검사를 하고 사용검사가 찍히면 사용검사 이렇게 찍혔으면 그것은 주택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이다. 사용승인이 찍혀있으면 건축법으로 지은 거다. 이거 빨리빨리 알아야 된다고. 이런 질문도 들어오니까 이런 질문도. 손님 태워가지고 차에다 태워가지고 집 보러 갑니다. 집 보러. 건축물 대장을 주고 떼어줘야죠. 등기부 등본을 떼어주고. 그리고 집 보러 가는데 손님 읽어보다가 소장님 이건 중공 인가는 뭐 이런 물어본다고. 중공 인가는 뭐예요?라고 물어보니까 소장이 어디가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에 중공 인가 찍혔는데요? 중공 검사 아닌가요? 일반인들은 중공 검사라고 알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일반이었잖아요. 일반. 일반인이었을 때 중공 인가 알았어요? 몰랐지. 그때는 뭐 했어요? 중공검사. 근데 중공검사인데, 중공인가라고 찍혀있으면, 궁금하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중공임사는 뭐예요? 뭐 어쩐다고? 알려준다고? 아, 있잖아요. 사모님, 사장님,
이 건물은요, 뭐였습니다? 정비사업이었습니다. 정비사업 하게 되면 영어를 준공, 인가라고 씁니다. 이것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분양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끝나서 뭐 해야죠? 분양처분해야죠. 이렇게 분양처분한 걸 뭘 한다? 이전 거시. 무슨 얘기냐? 자, 공사하기 전에 얘가 101동, 101호 가지고 있죠? 공사 끝나면 뭐 준다고요? 103동, 103호 주죠? 권리를. 그러면 101동, 101호에 대한 권리가 103동, 103호로 넘어가잖아요? 이전. 이게 이전 옮긴 거. 옮겼다는 걸 알려줘야지. 알린다. 알린다고 뭐예요? 고시. 이전 고시. 그러면 이제, 갑은 이제 103동, 103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듯 취득. 소유권 취득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언제 취득합니까? 우리 법은 이전 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중요하니까 알아야 되고. 그러면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났다. 그 말은 이제 입주지역이 확정됐으니까 비로소 뭐하고? 사업하고 주민들 나가세요. 철거하고 준공인가 받고 끝난 다음에 이전 고시 분양처분합니다. 이게 정비사업 흐름도인데 도시개발 사업은 순서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정비사업은 순서가 나오니까 이 순서를 좀 익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게 되면 32페이지, 33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의 흐름을 써봐야 돼. 한번 몇 번 써봐야 돼요. 아, 정비사업은 이 순서대로 갑니다. 정비사업은 이 순서대로 간다. 이게 정비사업이고 쉬는 시간 지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야간도 써야 되니까 절대 지우면 안 돼요.